자, 다섯 번째 게임 유선미 선수랑 김은영 선수. 일단은 김은영 선수가 서브 먼저 서브를 받게 됐습니다. 정민아 선수는 유선미 선수랑 운동을 같이 하는 거 잘 아시겠네요. 잘 하고 있는데 같이 한지는 뭐 좀 됐죠.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같이 홍콩도 같이 갔다 왔는데요. 홍콩 가서 이제 게임도 치고 했었는데 아직 실력이 많이 늘진 않았어요. 그래도 좋은 경험을 하고 예 온 것 같습니다. 외국 선수랑도 치고 이제 아무래도 정규 코트가 아주 좋아요 홍콩이. 그래가지고 좋은 경험을 했는데 어제 잠을 좀 못 잤거든요. 김은영 선수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이동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예 여자친구라고 예, 맞습니다. 하던데요. 여자친구. 운동한지는 이제 1년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본인이 욕심도 많고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잘 안 되네. 오. 네 이런 실수들이 많죠. 예, 놀래가지고 일단 게임은 먼저 끝내놓고 상대방을 그렇죠. 봐야 되는. 역시 스포츠는 냉정해요. 거짓말 네. 할 수 없는 또. 그렇죠. 김은영 선수 5-2. 김은영 선수가 제가 여름에 봤을 때는 파워가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그새 파워가 엄청 세진 것 같아요. 네, 스쿼시 욕심이 있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팔굽혀펴기나 뭐 이렇게 잦은 운동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근력 운동도 따로 병행해서. 네. 이제 레슨을 통해서 좀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웨이트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볼 파워나 이런 걸 올리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네. 노력한 만큼 또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. 보통은 이제 옷을 이렇게 반팔 입고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약간 이 정도는 뭐 그냥 칠 수 있다. 이건가요?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그 김은영 선수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체온이 조금 많이 낮아서 몸에 그래서 이제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어서 그래서 긴팔을 입고 이제 경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. 유선미 선수는 예. 생각보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조금 생각보다 센 파워에 지금 많이 놀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도 평소에 받을 수 있는 볼들도 지금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예.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조금 급하게 됐네요. 1세트 11-3으로 김은영 선수가 1세트 가져갔습니다. 네, 2세트 시작합니다. 서브에 김은영 선수가 시작을 하죠. 여기 실내는 지금 저희 뒤에서 코칭이 너무 시끄러워요. 이게 역시 원정 나오면 예 또 그래도 확실히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이기면 또 이제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이해를 해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렇죠. 응원이라는 게 새내기 때는 정말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골드나 챌린저에 올라가면 응원이 랠리 도중에 나오는 거는 참 또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 놀래가지고 또 이제 그래서 저절로 뭐 경기를 중단하거나 예 잘못 그렇죠. 들어서 이제
따라가지 않는다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. 예. 지금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좀 따뜻한데 코트 안에는 좀 추워요. 아. 공이 금방 식는 것 같아요. 좀 그런 것도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. 여자 새내기들이 또 이렇게 랠리가 잘 되는 게 아니고, 그렇죠. 아무래도 드롭이나 이런 것들로 거의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약간 뽀록구성이라고 하죠. 뽀록이라고도 하고. 근데 굿샷이었어요 아주. 그렇죠. 이게 참 저런 볼들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. 이 새내기에서는 확실히 공이 어디로 갈지를도 모르고 리버스 투월보스트 마구마구 나오죠. 예. 의도치 않은. 아, 조금 급했죠. 투셋을 하는 유선미 선수는 예. 원셋보다는 확실히 몸이 가벼워졌고 긴장도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아까 코칭을 받아서 그런지 작전이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확실히 그 코칭이라는 그 부분이 예. 정말 무시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예. 저도 용인 대회 때에도 그 C그룹에 김별 선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김별 선수를 코치를 했었는데 그거대로 해서 역전승도 거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. 확실히 코칭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.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그렇죠. 이런 알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. 예. 이제 유선민 선수도 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까 옆에 갔었는데 술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고. 지금은 조금 깬 것 같아요.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요. 이게 확실히 이게 수도권 사람들은 술을 먹고 와도 잘 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. 알코올 힘으로 이렇게 몸이 움직이지는. 뭔가 홀린 듯이 잘 뛰시기도 하고 지금도 보면 어려운 거. 받기 어려운 공이었는데 그것도 받아내고 집중력이 지금 네, 집중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A6 9-6 두 점만 하면은 김은영 선수가 게임을 가져가게 되는데 긴장이 풀렸죠 살짝. 항상 한 게임에 서브 폴트는 매번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. 긴장을 놓다는 거거든요. 점수를 보고 아마 여유를 느낀 것 같습니다. 예, 정말 잘못된 건데 무조건 끝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스쿼시라는 게 한 점 차에도 뭐 두 점 차든 역전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. 정말 변수도 많고 저렇게 이제 빗 맞았는데 이제 찍힌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. 김은영 선수가 게임을 가져갔습니다.